영문법특강 제28강 조동사 우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두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과거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He promised that he would do his best. 그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자, 미래의 과거형으로 우두가 쓰인 거 볼 수 있고요. 다음엔 의도, 소망, 뭐뭐 하고자 한다, 뭐뭐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If you don't understand a nation, you must know its language. 만일 당신이 어느 한 나라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해하고 싶다면 당신은 그 언어를 알아야만 된다. 자, 우두. 의도, 소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뢰, 부탁, 요청, 일보다 더 공손한 표현으로서 우드가 쓰이죠.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Would you bring me some paper, please? 종이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위를 쓰는 것보다도 좀 더 공손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드는 과거의 불규칙한 습관을 나타내죠. 뭐뭐 하거나 했다. When the pilgrims needed food, they would go hunting. 바로 요 필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 성지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 순례자들. 순례자들이 식량이 필요할 때 they would go hunting. 그들은 사냥을 나가곤 했다. 불규칙한 습관이죠. 다음에 과거의 고집을 나타내는데요. 대개 이제 부정문에서 쓰입니다. 뭐뭐 하려고 하지 않다. I offered him money. 나는 그에게 돈을 제공했지만 but he would not take it. 그는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바로 고집을 나타냅니다. 다음에 우두의 관용적 표현 보시면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어 하다. I'd like to read the book. 나는 그 책을 읽고 싶다. would like to.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표현이고요. 다음에 would rather 다음에 then 나오는 거 예, 그건 여러 번 선생님이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I would rather stay home than go out in the rain. 비가 오는데 외출을 하니 집에 있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may as well as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Would you like something? 그 다음에 now. 자, 지금 마실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Something.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그런데 something 있죠? Would you like 마실 어떤 것? 그러니까 바로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바로 something을 시켜주는 부정사가 연결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It was very cold and the engine blank, not start. 날이 아주 추웠다. 그래서 엔진이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고집, 거절 이런 의미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슨 의미면 Would not start.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고집, 거절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